일단은 나중에 카트하겠어요, 이 부분은.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제손 기반의 데이터 혁명 시리즈 세 번째 인터넷 오브 메디슨, 헬스케어, 의료 분야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있고요. 오토아이디 랩스라는 국제 사물 인터넷 국제 공동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손 코리아의 보드 멤버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잠시만요. 예, 오늘 발표 드릴 부분은 크게 다섯 파트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지, 여기에 제손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파트 2가 제손 국제 표준의 기본을 일단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3가 헬스케어에 특화된 제손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전 세계 제손 기반의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들, 그리고 서비스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제손의 국제 표준 데이터랑 그리고 웹의 데이터들이 공간 정보랑 합쳐져 가지고 우리 그 의료, 헬스케어 또는 병원, 이 산업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인프라성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미국의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라고요. 여기에 이제 코파운드인 닥터 토마스 프리스트가 이야기한 게 Take care of the patient. 예, 우리 환자들만 잘.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은 everything else will follow. 그래서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환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이제 환자 안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중심의 안전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이제 GS1이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왜 이런 뭐 제손 국제 표준이 필요한지 이런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게 작년인가요? WHO에서 가짜 우리 암 치료 약에 대해서 워닝을 날렸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우리 백혈병 치료제인 아이클루시 그걸 모방한 가짜 암 치료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한 팩에 5천 파운드라는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파라세타몰이라는 게 우리 해열 진통제에 쓰이는 원료입니다. 이게 어디죠? 뭐 타이레놀 같은 데 쓰이는 건데, 사실 타이레놀 같은 것들, 타이레놀을 보시면은 저기 암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많이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짜 약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터폴처럼 유럽에는 이제 유로폴이 있습니다. 역시 작년 3월 달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00만, 1000만, 1억이죠. 1억 6천, 한 500만 유로 정도의 어떤 불법 약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피오이드라는 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죠, 그죠? 그리고 암 치료제, 그다음에 심장 혈관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불법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약, 불법 유통,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의 페이스메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혈관 스텐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 물들이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 의료기기 임플란트들이 제대로 테스트되지 않고 사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고, 또 하나가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저기 뭡니까, 굉장히 이제 뭡니까,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우리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판매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이제 안정성에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이제 안전에 문제성이
생기면은 이제 뭐 FDA 같은 데서 리콜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얘기도 보시면은 우리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FDA가 이게 75K건인가요? 그래서 리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콜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리콜이 보시면은 그 의약품이 생산자부터 물류, 유통, 병원, 약국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리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성 기반의 나중에 보시면 식별자나 데이터 같은 걸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IT가 자동적으로 리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법 사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은 2015년도에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을 했습니다. 시험 뭐 그래서 시험 감염이 집단 감염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시면 이제 현재는 우리 뭐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GS1 식별 코드가 붙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포인트 오브 케어 스캐닝이라죠, 그죠? 실제 우리가 주사를 줄 때, 시술을 할때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면은 우리 뭡니까 이런 그 재사용되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사실은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병원에서 많이 고민하고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Annual Cardinal Health Hospital Supply Chain Survey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74% 정도의 프론트라인 프로바이더라는 게뭐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진들,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들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가 우리 이제 뭐 요구되는 장소에 즉시 공급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49%의 또 프론트라인 프로바이더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의료기기나 아니면 약품들을 사실 수작업을 가지고 카운팅도 하고 트래킹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자동 오토메이션 되었던 그런 스플라이 체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또 이슈는 이런 그 약품들의 의료기기들의 뭐 웨이스팅 낭비라든지 아니면 또 과잉 오버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병원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약품과 의료기기의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커팅 코스트 뭐 비용을 뭐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환자를 돌보는 어떤 질들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GS1이라는 국제 표준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 표준이고요. GS1 표준은 이제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데이터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서 헬스케어 포함해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하는데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발표를 하는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유통 물류라든지 그리고 푸드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또는 금융까지 다양한 산업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바코드인데요. 여기 바코드가 상품에 글로벌하게 유일한 식별자거든요. 그 위에 보시면은 우리 상품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주사기라든지 약이라든지 약을 실어 나르는 뭐 우리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사실은 모든 그 사물 인터넷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헬스케어 자원들의 국제 표준 식별자를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물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약 같은 경우에 약이 어떤 원료를 가지고 제약에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물류 유통 과정을 거쳐서 병원이나 약국이 오고 마지막으로 환자에게까지 이렇게 제공이 서비스가 되는 그전 과정의 모든 필요한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GS1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GS1 헬스케어의 비전을 보시면 첫 번째가 환자의 안전입니다.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가 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공급망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적화, 효율성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력추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약의 원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제약회사가 약을 생산을 하게 되고 유통 물류 과정을 거쳐서 병원에 오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수술실에서 사용되고 그다음에 뭐 약국에서도 이렇게 약이 환자에 제공이 되고 최종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폐기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에 전 과정에 어떤 데이터들을 이력 취득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데이터입니다. 우리 약 같으면 약이나 의료기기 같으면 뭐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느 나라 여러 회사가 만들었고 그다음 약의 이름이 있고 약의 사진도 있고 성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글로벌하게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GS1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메디컬 데이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EMR이라든지 Electronic Medical Record죠, 그죠? 또 EHR, PHR 이런 쪽에 자동화된 형태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기록하고 하는 그런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GS1 Healthcare 비전은 이런 뭐 다섯 가지 정도의 어떤 그 목적으로 해서 GS1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국제 표준 기구는 GS1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ISO QC25, 그 다음에 유럽의 표준 기구인 CN,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정보 데이터 표준인 이제 HL7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국제 표준들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International Health Terminology SDO가 의료 부분에서 어떤 오히들을 표준하는 기구고요. 그다음 임상 데이터 표준이라든지 그리고 또 흔히 많이 아는 우리 뭐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우리 표준으로 공유하는 다이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외에 이제 뭐 WHO라든지 WCO 세관 간세 쪽이고요. 그다음에 병원 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연합 다 참여해서 사실은 헬스케어의 어떤 그 산업의 인프라를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원이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 과제들이 굉장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데요. 이제 GS1이 도움을 주고 싶은 분야는 첫 번째가 글로벌 식별제입니다. 모든 약, 모든 의료기기, 그다음에 모든 환자들, 모든 의료진들, 여기 뭡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아니면 뭐 간병인이든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병실 등.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에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자원들,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글로벌 식별자를 주는 게 GS1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어떤 환자에게 간호사가 어떤 약을 줄때 이렇게 그 코드로 스캐닝을 해서 메디케이션 에러를 이렇게 줄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 실수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스탁 관리 시간들을 줄이고 그다음 재고 관리라든지 낭비 비용들 줄이는 것들 그리고 리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GS1은 그 자동화된 오토메이션한 방법들을 지원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여기 뒤에 안 보이는 게 심플 스캔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코드를 스캐닝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게 GS1의 모토입니다. GS1에는 프로젝트 이미진이라는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병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회사들, 의료기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안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헬스케어 체계를 만들지를 고민하고 그다음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험해 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헬스케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원이 있고요. 병원 안에도 많습니다. 환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다음에 닥터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다음에 웨어하우스 매니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보드 멤버 위에 뭐 이사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IT 매니저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외부에 뭐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그다음에 물류회사라든지 유통물류회사들, 그리고 뭐 약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구성원들이 사실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헬스케어 체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각자가 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환자는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내가 어떤 트리먼트를 받고 있는지 많이 알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나 뭐 간호사 같은 경우도 역시 환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어떤 다양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GSO는 이미징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스케어 구성원들의 그다음에 산업의 요구사항 외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GSO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도에 Drug Quality and Security Act라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로 바꿨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들이 생산부터 그다음에 실제 환자의 서비스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고요. 타임라인이 2013년도부터 2023년도 앞으로 3년에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보시면은 2017년도에 제약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의약품에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고혈압 약이 있더라도 한통한 통마다 사실은 다 다른 식별자를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리패키지죠. 그죠? 그래서 약들을 다시 패키징 하나 같은 그런 사업자들이 또 시리얼라이즈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통업자들, 그다음에 이제 디스펜서들, 실제 서비스하는 쪽들. 2023년도까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유닛 레벨의 풀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드럭 스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들 때문에 제약회사, 유통회사, 병원들이 이력 추적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이제 보시면은 FMD가 Falsified Medicine Directive 역시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짜약 말씀드렸는데 가짜 약을 사실은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업자에서부터 유통물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병원의 약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커뮤니티의 약국까지의 어떤 전 과정을 이력 추적을 함으로써 이게 뭡니까? 저기 가짜 약을 사실은 찾아내는 이런 부분들을 법안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 법안들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드럭 스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GS1에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EPCIS라는 국제 표준을 이렇게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CIS를 쓰는 게 기존에 이미 제약회사들이 그 전부터 이력 추적 준비를 최종 국제 표준으로 많이 해왔었고요. 어떤 파일럿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EPCIS라는 게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표준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다양한 파트너들끼리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EPCIS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EPCIS 제수원 국제 표준이 사용이 될 겁니다. 이런 EPCIS라든지 이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평균적인 제약 회사에서 만들어내게 될 데이터 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년 생산하는 게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 1억 2,500만 개 정도의 약들이 생산이 되고요. 그다음 이런 약들이 약 하나하나 생산할 때마다 이력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개의 약들이 하나의 케이스 들어가게 되고요. 이 케이스가 사실은 또 생산에서부터 운송이 되고 제약회사 병원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또 이벤트를 만들어내거든요. 또한 120개 정도의 이런 케이스들이 하나의 팔레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팔레트마다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이력 추적 데이터들이 이제 제약회사만 보더라도요. 이제 이런 시리얼 넘버가 만들어지는 게 1억 한 3천만 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만 보셔도 이게 사실은 쇼핑하고 바꾸하는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한 5개 정도 된다고 보면은 1년 동안 병원에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력 추적 데이터들이 한 651GB 정도 되고, 법적으로 한 12년 동안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를 곱하면 한 7.8테라바이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약의 산치, 뭐 예를 들면 존슨은 존슨이라든지 에브리지인지 모르겠는데 존슨, 에브리지는 아니죠, 그죠? 이런 그 제약회사들이 만드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유통회사들, 물류회사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또 보면은 그 약을 환자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기고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지구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들, 유통물류회사들, 병원들, 보건소들, 그죠? 약국에. 그래서 약들이, 어떤 약들이, 이름 하나를, 식별 하나를 단 약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어서 운송이 되고 어느 환자에게 적용이 되었던 이런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의약품 외에도 이제 의료기기도 사실은 지혜성 코드를 대부분 씁니다. FDA가 그 Unique Device Identification System이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레귤레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기기들,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기들 때요. FDA가 보시면 이제 의료기기가 클래스 1, 2A, 2B, 3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료기기에다가 지혜성 코드 식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식별자는 주사기 하나하나마다 유일한 이름을 가지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사기라도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그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썼을 때 어떤 주사기 코드가 언제 어느 환자에게 사용되었다 이런 레코드를 남기게 되면요. 똑같은 주사기를 쓰면 또 레코드를 남겨야 되는 게 겁이 있는데 똑같은 주사기를 썼다면 그게 감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FDA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뭐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휠체어라든지 그죠? 저기 의료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클래스 1이고요. 여기에 글로벌한 식별자들이 이제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2A, 뭐 2B 그 다음에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심장 페이스메이커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수술용 가위 같은 게 있는데 가위도 보시면 이제 2차원 QR처럼 생긴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지혜성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DA는요 기본적으로 UDI라는 코드 체계를 쓰게 되는데 UDI는 지혜성 코드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사실은 지혜성 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의료기기는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료기기의 정보들은 FDA에서 운영하는 이제 Global UDI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바코드나 QR이나 RFID 같은 걸 가지고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그 의료기기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글로벌 DB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서 만든 UDI 아이의 룰입니다. 그래서 이게 FDA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기 어디죠? IMDRF라고 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r Forum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메디컬 디바이스에 관련된 이제 저게 뭡니까? 가이드라인들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UDI가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DI를 쓰게 된다면요. 여기 보시면은 생산업자들은요. UDI Issuing Agents라는 게 GS1입니다. GS1에서 UDI라는 GS1 코드를 이제 받아서 각그 의료기기에다가 뭐 바코드나 데이터 맵 2차원 바코드를 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UDI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리테일러라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도 의료기기를 입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도 쓰고 나중에 메디컬 레코드에도 만들고 통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보험회사 청구도 하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 때 의료기기 식별 코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게 UDI입니다. 근데 의료기기가 뭐 최근에 보면 이제 AI 많이 하면서 FDA도 우리 그 딥러닝, 뭐 AI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Software as a Medical Device고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보면은 머신러닝 기술들, 딥러닝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FDA라든지 아까 IMDRF에서 표준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가 뭔지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단순히 우리가 뭐 데이터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우리 장비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SND는 아닙니다. 그 외에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어떤 뭐 딥러닝을 가지고 뭐 패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있는지 판별한다든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SAMD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타입 1, 2, 3, 4에서 시리어스 하지 않은 것부터 굉장히 크리티컬한까지 다양한 레벨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JSON 코드를 쓰게 됩니다. UDI를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UDI 가이드라인인데요. UDI를 어떻게 유닉 디바이스 아이디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에게 할당을 할까? 우리 소프트웨어 같으면 우리가 버전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버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모든 소프트웨어 메디컬 디바이스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메이저 버전이 뭐고 마이너 버전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코드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SON 코드를 쓰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라벨이죠,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여러 CD나 DVD 있으면은 뭐 어떻게 라벨을 붙일까 이런 부분들도 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봤던 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어떤 JSON 코드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우리 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든다고 하면서 많이 유명해진 얼라이언스가 갑입니다. 이게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백신하고 그다음에 이뮤니제이션 면역이나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유니세프랑 그다음에 가비가 내년 말까지 백신의 이적 주적들. 그래서 가비가 사실은 그빌 게이츠 재단에서 시작이 되어서 만든 여기 보시면은 빌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있는데요. 이빌 게이츠 재단에서 시작을 해서 만든 백신 얼라이언스인데 뭐 궁극적으로 이런 백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생산부터 그다음에 실제 여러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로도 가고 중동으로 가고 아시아나 미국 가게 될 텐데 그런 어떤 뭐 이력 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백신 같은 경우는 또뭐 어떤 백신들은 저기 온도 컨트롤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백신을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어떤 그 JSON 표준들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작년부터 백신 이력 추적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료 산업에 JSON이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작년인가 표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글로벌 제약회사 뭐 여기 보시면 파이저나 뭐 사노피라든지 그리고 병원들 그리고 CRO입니다. 그러니까 CRO들 우리 임상 시험을 주도하는 기관이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게 임상 실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뢰성 있고 빠르고 분석도 잘할 수 있게끔 이제 뭐냐 뭐 이런 언어를 하면서 JSON 표준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제약회사나 이제 스폰서들이죠, 그죠? 얘네들이 저기 임상 시험 대상인 약들을 만들고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 사이트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임상 이제 대상이죠,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까지 여기다 다 이제 JSON 시끌 체계를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클리니컬 사이트라든지 또 이런 그 임상 대상인 환자, 사람들에게 어떤 베니핏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공짜로 보시면은 이제 그 만든 게, 이것도 표준입니다. JSON의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임상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임상 사이트고 요 임상 사이트 바깥입니다. 바깥도 이미 JSON으로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사이트가 병원이라면 아산병원이라면은
아니면은 뭐 미국의 메이어 병원이라든지 병원이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TSM 코드입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 위치 코드를 가지고 메디컬 스텝 의사들도 코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에 예를 들어서 임상 사이트가 어느 병원이고 어떤 의사가 예를 들어서 약을 예를 들어 투여를 했다. 그 다음에 페이션트도 환자도 이렇게 식별 코드를 가집니다. GSI. 이거는 이제 이미 TSO 전체 헬스케어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임상 실험에 들어오면은 이제 임상 실험할 그 키트, IP 키트. 이 키트 안에는 보면은 또 이런 임상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 시험할 때 대조군 약이죠, 그죠? 그리고 플라스보는 위약입니다. 가짜 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으로 지혜선 식별 체계를 줘가지고요. 임상 시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을 때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다가 글로벌하게 유니크하던 식별료를 주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좀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최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그 임상 프로토콜 아이디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은 이 임상을 대표하는 사실은 식별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상에 사용되는 키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상 키트에 들어가는 이런 그 뭡니까? 약이라든지 의료기기 피스들 그죠? 얘네들이 다 TSM 코드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여튼 임상에 우리가 그 약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여기다가 TSM 코드를 붙이는데요. 이 코드는 그 임상 사이트만 아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임상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임상 실험에서 어떤 약을 써서 누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수집을 할수 있게 된다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오픈을 할 텐데요. 한번 잠시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지혜수원 전체를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4분 30짜리인데요. 지혜소는 기본적으로 RFID 바코드, 그다음에 데이터 매트릭스를 씁니다. 지혜소는 표준들입니다, 전부 다. 환자가 있죠, 그죠? 환자가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환자가 이제 그뭐 혈압을 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그 페이션트 레코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환자도 코드가 있고 간호사도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도 그 글로벌한 식별자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얘도 글로벌 식별자를 가지는 것처럼 예, 환자 어르신이 글로벌 식별자를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에게 이제 간호사 분이 약을 찾아서 주는 겁니다. 그죠? 바코드를 찍는데 저 약의 지혜성 코드가 있는 거죠, 그죠? 글로벌한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은 약을 만들고 이 약에 대한 데이터들을 GS1 그 트레이드 싱크라는 게 GS1의 글로벌 DB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뭐 웨어하우스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이 데이터를 같이 가져와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약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병실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호사가 약을 투여를 합니다. 이 환자가 맞는 환자인지, 이 약이 맞는지, 스트렝스가 맞는지, 시간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체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코드로 찍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들도요, 메디컬 디바이스들도 사실은 뭐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식약처도 메디컬 디바이스 약품들은 다 지혜성 코드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들 아이덴티케이션 다 하게 되고요. 수술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일들을 어떤 약이
그다음에 어떤 환자가 어떤 의료진들이 어느 방에서 어떤 의료기기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캡처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자가 다 나와서 뭡니까 저기 병원을 나와서 약을 타러 가죠. 여기 보면 처방전들, 처방전 공유에도 지혜성 코드를 씁니다. 우리나라 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요 약 앞에 있는 수자가 있는데 지혜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느 약국 가더라도 그 코드 보고 정확한 약을 찾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약이죠, 그죠? 약국에서 약을 삽니다, 그죠? 네. 뭐 가짜 약도 여기서 바로 판별될 수 있겠죠. 아, 찍었는데 이거는 가짜 약이다. 가짜 약인지도 모르고 파는 데도 많아요. 우리나라 약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페이션트 레코드에 그 환자가 와서 그다음에 진찰을 받고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아까 약을 탈 때까지 어떤 데이터들도 지혜선으로 기록을 하고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 GS1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나타낸 이런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 케어를 위해 가지고요.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동일한 식별 체계와 그 다음에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공유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GS1입니다. 네, 스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재성 국제 표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국제 표준은 114개 국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곳은 170개 국가 이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도 200만 이상의 기업 멤버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비영리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대한상공회 이소의 재성 코리아 MO라고 합니다. 국가 대표 선수제고죠. 유통물류진흥원이 있고 저희 카이스트는 그 GS1의 리서치 파트너입니다. 국제 공동 연구소를 뭐 MIT 등 여러 대학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성 표준은요, 기본적으로 식별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식별자가 있고요. 아까 뭐 의사든 환자든 약이든 의료기기든 이런 식별자와 그 다음에 식별자를 우리 표현하는 바코드요.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 이런 바코드가 있고 이컴이 전자상거래 표준입니다. 기업과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회사와 유통회사 간에 야 내가 약을 얼마만큼 보냈다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EDI 메시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컴 EDI가 재성국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약의 아까 데이터들, 약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이름이 뭐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GDSN이라는 표준이 있고 맨 마지막에 EPC 글로벌이라는 게 이런 이력 추적 약이나 의료기기 아니면 환자의 어떤 일생 데이터들을 표준화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EPC 글로벌 표준이고요. 그 위에 이제 각 산업 헬스케어라든지 뭐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국방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표준들이 있는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성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지혜성국제 표준이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권을 보시면은 여권 들고 전 세계 가더라도 데이터들이 다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권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표준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권 번호 같은 식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라든지 성별 이름이 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란 식별자랑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성격에 따라서 나누게 된다면은 마스 데이터요. 잘 안 변하는 데이터. 사람 이름은 거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마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GS1인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권을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럼 트랜잭션 데이터요. 뭐 우리 여권 발급하면서 돈을 낸다든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가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는 이제 출국 같은 사람을 사물이다 보면은 그런 사물의 일생에서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GS1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GS1이라는 생태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기업이든 뭐 국가든 아니면 병원이든 다 그 GS1의 멤버가 되어야 됩니다. 되게 되면 이제 GS1 컴퍼니 프리픽스를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맥주 하이네켄 있는데요.
이 하이네켄의 871이 그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2002 하이네켄이라는 기업 코드입니다. 그리고 02551이 이 하이네켄 이게 몇 밀리죠? 380밀리인가요? 이 하이네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9가 체크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코드입니다. 이 바코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코드. 우리나라는 880입니다. 그리고 컴퍼니 넘버.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일곱 자리 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나머지는 이제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1리터 짜리, 뭐 380ml, 500ml짜리 이렇게 나눠서 코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GS1 가장 많이 쓰는 GS1 상품 코드, GT인 코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시리얼 넘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찍금 용도는 이력서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마트 가서 사올 때 이거 찍으면 가격 노는 게 다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은 조금 다릅니다. 약은 시리얼 넘버를 붙입니다. 지금도 혹시나 집에 약통이 있으면 꺼내 보시면요. 여기 데이터 매트릭스 2차원 바코드가 GS1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입니다. 여기에 시리얼 넘버, 로또 넘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약한통한 통이 전 세계 유일한 이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이 되어 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와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의 처방이 될 때까지가 모든 일생의 그 뭡니까 이력들을 추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GS1 컴퍼니 프리픽스고요. 그 다음에 이런 GS1 컴퍼니 프리픽스 국가 코드와 그 다음에 기업 코드 또는 병원 코드를 써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3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약품 의료기기 코드가 이제 GTIN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고요. 그 다음에 자산 코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우리 24시간 혈압계를 빌려주거든요. 그러고 며칠 동안 차고 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모으라고 하게 되는데, 그거는 병원의 자산이지만은 빌려주는 겁니다. 여기는 GRAI를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은 로컬 코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걸 가지고 돌아다니고 뭐 바코드 찍어도 그게 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표준 코드를 쓰면은요. 이 자산이 뭐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아 이거는 어느 나라의 어느 병원의 자산 번호 뭔지 알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식별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GIAI가 이제 그 자산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산 코드는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MRI 장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설치되는 거 쓰는 거거든요. 이게 자산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뭐 치과에 가 보시면은 우리 뭐 요즘 포터블 엑스레이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포터블 엑스레이 보시면은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선 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라는 게그 위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병원 또 코드를 가지고 병원의 빌딩이 여러 개 있으면 본관세관이 있으면 거기도 코드를 가지고 그 병원 안에 병실, 수술실이라든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 다 최선 코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죠. 내가 환자인데 어떤 환자고 코드를 가지고요. 어느 병원에 어떤 수술실에서 어떤 의료기기, 어떤 약품을 써서 내가 수술을 받았다. 그 데이터가 글로벌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 의사, 간호사는 이제 GSRN이라고 코드를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레이션 넘버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처방전이라든지 우리 문서들 있죠. GDTI란 글로벌 그 데이터 타입 아이덴티파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쿠폰, 의료기기의 부품, 그 다음에 우리 그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우리 결국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배송 박스 코드가 SSCC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코드, 탁송 코드, 그다음에 우리 책들도 잡지들도 다그 ISBN, ISSN이라는 게그 GSM 코드입니다. 또 글로벌 모델 넘버라는 것도 있는데 한 13가지 정도의 이런 식별자들을 GSM 멤버에 가입을 이제 하고 글로벌하게 이런 코드들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바코드가 그렇게 뭐 짧은 바코드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바코드 굉장히 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GS1 128 코드로 하거든요. 이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01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GTIN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 상품 코드입니다. 그래서 01 다음에 나오는 것은 상품 코드입니다. 아까 하이네켄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17이 AI인데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네켄 이 바코드에 유통기한 집어넣고 싶으면 17하고 뭐 13년도 5월 25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10이 로또 넘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이네켄이
로또가 여러 개 있을 거거든요. 그 로또 넘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QR이나 데이터 매트릭스에다가 스캐닝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기비를 억세서 안 하고 알 수 있는 정보를 AI를 써서 이렇게 합니다. 이 보시면요,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뭐 길이라든지 뭐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코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GS1의 응용 식별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의료기기의 식별자 FDA에서 한 UDI는 이런 AI를 써서 GS1 식별자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각 의료기기에다가 부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부착을 하든 아니면 레이저로 식각을 하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게 FDA의 규정에서 만들어진 의료기기에 붙이는 라벨입니다. 라벨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 보시면 요거 딱 떼어서 보시면요. 요게 01. 이게 그 상품 코드입니다. GTN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의료기기 회사의 안에 이제 모델 번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11이 생산 일자입니다. 아, 이건 언제 생산된 거고. 로또 번호가 이렇게 110-2397이고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의료기기에 글로벌하게 유일한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만든 어떤 상품이 로또 번호가 어떤 녀석이 문제가 있다, 리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얘가 사실은 의료기기가 생산부터 쭉 이력식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로또 번호를 가진 의료기기가 어딘지 다 알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리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기본적으로 수술실에서 아까 제가 뭐 그림에도 놓았었지만은 수술실도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셀프죠, 그죠? 보관하는 창도 글로벌 로케이션이지 않습니까? 넘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산소 탱크라든지 이건 자산 코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주사를 하는 주사약은 이제 GTN 상품 코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케어기버들 의사 간호사들이 다 GSRN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수술용 가이드 보시면 GIA라는 이제 자산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모든 오브젝트들이죠, 그죠? 모든 오브젝트들이 글로벌하게 유일한 식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메디카 레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뭡니까 퀄리티가 높은 거죠, 그죠? 예. 내부 코드 쓰는 것보다 글로벌 코드로 쓰는 게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GS1이란 건요, 기본적으로 Identify, Capture, Share 하나 빠졌습니다. User라는 네 단계의 어떤 그런 그 스테이지를 가집니다. 컨셉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뭐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 생산 그 업체 그 코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부터 해가지고 만든 약품 의료기기 케이스 팔레트 얘를 운송하는 그 트럭들 물류 트럭들도 코드를 가지고 자산 코드죠. 그다음 웨어하우스라 창고라든지 병원도 코드를 가지고 환자도 코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헬스케어 생태계에 쓰는 그 모든 식별자들을 GS1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바코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바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매트릭 이 차원이죠. 그래서 바코드가 사실은 많은 그 AI 식별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차원 코드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약들은 우리나라 약이라든지 의료기기는 다 데이터 매트릭스를 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RFID 같은 것도 쓰게 되고요. 그게 이제 캡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쉐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마스터 데이터가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집니다. 이게 코드가 바코드에 있든지 코드를 받게 되면은 야 이게 병원 이름이 뭐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GLN 레지스트리라고 합니다.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안 변하는 데이터죠. 그죠? 아까 여권할 때 뭐 이름이나 이런 건 안 변하거든요. 병원의 이름도 거기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GLN 레지스트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싱크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의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우리 여권 데이터처럼 사람의 여권 데이터처럼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여권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스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데이터 있었고 한 이벤트 데이터가 EPIS라는 그 표준을 써가지고 이력 데이터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거기 여기 보시면은 임상 데이터요. 우리 환자가 외래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실제 병원에 어드미션이 되고 수술도 받고 병실에 갔다가 나중에 퇴원할 때까지 여기에 이제 이벤트들을 물론 이제 뭐 HL7이라는 임상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벤트 데이터들도 이제 제 손으로 기록하고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약품 의료기기들은 또 밑에 따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생산 제약회사에서부터 유통, 그다음에 병원에 와서 병원하려면 또 인터널 로지스틱 물류가 있지, 그죠? 그다음에 수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중에 뭡니까 이런 의약품 재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포스트 마켓 어널리스트까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는 게 지혜선 표준입니다. 그다음은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마스터 데이터가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잘안 변하는 데이터들, 사진이라든지 이름들 이거 어떻게 공유하나? 이 공유하는 게 GDSN이라는 표준이고요. GDSN이라는 표준을 implementation인 게 운영을 하는 게 데이터풀입니다. 이게 데이터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올해 5월달 기준으로 한 43개 정도의 데이터풀이 운영이 됩니다. 뭐 지에선 차이나 데이터풀, 미국 데이터풀, 그죠? 그다음에 프랑스 스위스 데이터풀이 우리나라는 아시겠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파이자가요, 고지혈증 약입니다. 약을 고지혈증 아니네요. 다른 약이네요. 예. 약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요, 지에선 식별자를 받습니다. 미국의 파이자의 약의 어떤 코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 셀러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자는 물건을 약을 파는 쪽입니다. 그래서 셀러의 데이터, 예를 들어 지에선 저기 미국이 되겠죠, 그죠? 지에선 미국의 데이터풀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표준화된 형태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홍콩에 있는 Children Hospital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약을 예를 들어서 받았어요. 그럼 이 약에 대한 데이터를 내 시스템에 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 홍콩은 예를 들어 지에선 차이나의 데이터풀을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렇다면은 얘네들 물어봅니다. 바이오의 데이터풀을 지에선 차이나에 물어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43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제 표준으로. 글로벌 레지스트리라는 걸 써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사도 상품을 제품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자기가 등록한 데이터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요, 전 세계 누구나 이 데이터를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풀에 들어갈 어떤 속성들을 가진 데이터들을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상품 코드부터 해가지고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분류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의약품 말고 이제 식품 쪽 보면요, 식품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품 같은 경우에 내가 물건을 사서 체크를 할때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아이 식품은 땅콩 알레르기에 있는 사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바로 노트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마스 데이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FDA가 글로벌 UDI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FDA가 바로 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많이 지금 비즈니스 쪽에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가 하면 이게 데이터풀에다가요, 이 약이나 의료기기의 그 슈퍼 스펙 데이터, 그 FDA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훨씬 많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 데이터들을 FDA에다가 서미션을 대신 해주게 되고, 뭐 에크를 받아서 운영하는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다음 이런 의약품 의료기기의 데이터들을 저기 다양한 뭐 GPO 이런 그룹 퍼처스 오그나이제이션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 데이터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이벤트 데이터입니다. 이벤트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약품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유통 물류 단계를 거쳐서 병원에 가서 환자의 처방이 되는 그 가정가정마다 이제 이벤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이벤트 데이터들을 사실은 그 지혜 수원에서도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 what, where, when, how, why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다 표준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who라는 게 예를 들었어요. 우리 파이저 코리아가요. 파이저 코리아 우리나라 파이저 우리나라 회사죠, 그죠? 파이저 코리아죠, 그죠? CS1 글로벌 로피스 넘버를 가집니다. 모든 우리나라도 이미 우리나라 모든 제약회사들은 다 GS1 글로벌 로켓 넘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든 뭐 삼성 제약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파이저 코리아가 어떤 약은 아까 SGTN이라고 상품 코드인데 시리얼 넘버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약마다 이제 데이터 매트 붙여져 있죠. 이 약을 어디서 파이저의 생산 시설이죠, 그죠? 그 생산 시설도 글로벌 넘버를 가집니다. 언제? How는 없습니다. Why는 있습니다. 왜이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그게 이제 GS1의 vocabulary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커미션이. 아, 이거는 이제 파이저 코리아에서 이 약에다가 라벨을 붙였어. 그래서 이 약이 이제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그죠? 이 정보를, 이런 GS1의 데이터 공유, 6화가 아니고 5화 원칙이죠. 그죠?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이저 코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주게 되겠죠. 그죠? 이게 EPCIS입니다. 그래서 EPCI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이 EPCIS 리파이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이 약이 파이즈에서 언제 생산이 되었다라면 EPCIS 캡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콜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약의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아줘 이러면 이제 생산 유통물류, 그 다음에 어느 환자에게 처방이 되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EPCIS입니다. 사실은 핵심 식별자와 함께 핵심 표준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6화 원칙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집어넣는 방법이 보시면 이제 표준 오류를 만들어서 그 오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하했다 하면은 이제 이게 커미셔닝이 됩니다. 커미셔닝. 그리고 내가 트럭에 실려서 보냈다 이러면 쉬핑이 됩니다. 쉬핑이라는 게 오입니다. 딱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 약을 병원에서 받았다 이러면 리시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환자에다가 주사를 놓았다 이러면 디스펜싱이 됩니다. 아니면 이걸 야 이게 뭐 가짜는 아니네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폐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뭐죠? 뭐 디커미셔닝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의입니다. 이게 의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생산 관련돼가지고요. 어셈블링이 이제 생산입니다. 뭔가 의료기가 있으면은 부품을 이렇게 다 조립을 해가지고 생산이 딱 되면은 이제 의료기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셈블링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링이라는 영어인데요. 영어가 URL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URN이고요. 이게 국제 표준이죠. 이게 이제 ITF 국제 표준이고요. URN 콜론에 EPC 글로벌은 아까 GS1의 그 하나의 조직입니다. 버캐버리를 만드는 조직입니다. EPC 글로벌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캐버리가 커먼한 빈스 버캐버리입니다. 헬스케어뿐 아니라 뭐 유통물류든 아니면은 뭐 저기 기차든 다양한 데 함께 쓰는 공통된 어휘입니다. 그리고 딘스텝이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어셈블링입니다. 조립을 했다. 그 다음에 만약 이게 이제 약국에 도착을 약국이 아닌데 의료기기 제약 같으면 약이지 그죠? 약에 이제 진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약국에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리테일 포 셀링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료기기를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뭐 가져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스펙팅이라고 하고 검사 데이터들이 같이 놓으면 이제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리를 한다든지 이게 GS1의 커먼한 비즈니스 버캐뷸러리입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 여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하는 이벤트들을 기록하는 게 그런 데이터가 아까 이벤트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EPCIS는 이런 이벤트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표준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지면 아까 그 이벤트 데이터들의 종류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브젝트 이벤트요. 예를 들어서 약 하나가 만들어졌다. 또는 약 패키지가 만들어졌다. 이게 오브젝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이벤트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에다가 약 20몇 통을 집어넣었다. 이게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여기 하나 뺐다. 더 나아가면 우리 병실이 6명 들어가는 병실인데 환자가 1명 들어왔다. 어그리게이션. 2명 들어왔다. 어그리게이션. 1명이 퇴원했다.
의리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병실이라는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트랜잭션 이벤트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트랜스포메이션 이벤트는 뭔가 변형입니다. 여기는 소그림인데요. 소 한 마리도 보면 지혜성 코드가 있습니다. SGT 상품이죠, 그죠? 얘가 이제 도축을 하면서 여러 개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더 상세한 어떤 그 지혜성 코드도 받게 됩니다. 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약이 이렇게 뭡니까 우리 벌크로 사지 않습니까, 그죠? 약국에서는 병원에서는요. 이걸 환자로 하려면은 하여튼 뭐 쪼개고 그죠? 또 합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보시면 아까 오화 원칙이죠. 후가 빠졌네. 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뭘 했다. 이걸 기록하게 됩니다. 사물의 일생을 기록합니다. 약의 일생, 의료기기의 일생, 환자의 일생, 의사선생님의 일생, 병원의 일생, 수술실의 일생, 의료기기 일생 모두들을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PCIS가 이제 실제 뭐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약을 맨 처음에 생산하게 되면 커미션이 이벤트를 만듭니다. 아, 어떤 약이 어디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킹을 하죠, 그죠? 박스에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쇼핑 이벤트입니다. 쇼핑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박스가 안에 약들이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뭐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뭐 어메리 버진이라는 회사로 쇼핑을 한다. 이런 데이터들 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류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받고 언패킹해서 다시 리패킹하고 그다음 쇼핑하는 데이터들. 병원 같은 경우는 리시빙, 언패킹, 그다음에 실제 뭐 주사약을 투여를 한다든 디스펜싱이라고 하죠, 그죠? 약을 쓰는 거죠, 그죠? 그다음 디커미셔닝은 이제 끝나는 거죠. 약 일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기는 지금 3개, 4개, 7개, 11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런 이벤트들을 각각이 만듭니다. 앞에 3개는 제약회사가, 중간에 4개는 물류회사가, 뒤에 4개의 이벤트는 병원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꼭 각자가 DB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표준을 쓰기 때문에 잘은 하나의 DB처럼 운영이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2상까지 성공을 했죠, 그죠? 3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만듭니다. 백신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에 들어가는 물질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료죠, 그죠? 이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이런 원료를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DHL을 쓰든 아니면 우리 카를 쓰든, 그죠? 이게 물류회사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이런 물질의 생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EPCIS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물류회사는 그 물류 정보 언제 받아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인도할 때까지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생산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이게 정확하게 발음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뭐 리사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병원 관련된 어떤 물류 관련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자기 물류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게 이제 뭐 파리에 있는 아메리칸 하스피탈에 가게 되면은 이 파리의 이 병원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표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코드, 모든 의의, 모든 데이터 포맷이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공유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혜선 힘입니다. 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제 글로벌 이력 추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하느냐가 뭐 규정도 그렇고 아까 미국의 드럭 스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도 있고요. 그다음 뭐 유통업체들은 물류 비용을 줄이고 환자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고 싶고 메디케이션 에러도 줄이고 싶고 위조약품도 사실은 없애버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그 말은 뭔가 하면 뭐 브랜드 보호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글로벌 이력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제 EPCIS를 쓰냐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EPCIS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식별자, 그 다음에 어휘가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막 다양하거든요. 어휘입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이게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뭐 철도 산업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언어가 굉장히 파워풀해야지, 익스프레시브해야지 많은 정보들을
뭡니까? 문제없이 이렇게 이제 표준하고 기록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익스텐저블까지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내가 이제 우리나라 시각처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도 같이 조금 표준화해서 넣고 싶고 끼워놓으면 됩니다. 아까 카머런 버케버리도 있지만은 산업별, 국가별 또는 기업 안에서 쓰는 의의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EPCIS가 API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약이 있는데 약의 코드를 집어넣으면 모든 데이터를 반응뿐만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의 어떤 약이 어떤 로트에서 생산된 약이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유통물 흐르고 있는 걸 다 찾아줘. 이런 쿼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얘네 파워풀하죠, 그죠? 그리고 역시 이제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기 때문에 EPCIS가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ON에서는 이런 이력 추적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오렌지색이 다양한 JSON 표준입니다. 식별자, 바코드 RFID, 뭐 그 다음에 EPCIS 오이들, 전자상거래 EDI들, 그 다음에 여기 마스 데이터들 여기 위에다가 글로벌 트레이스빌리티 표준들도 만들었고 만들고 계속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애드온이라는 게 각 산업별로 이렇게 뭐 철도 산업이든 아니면 수산 산업이든 이 산업별로 이제 이력 추적할 수 있는 스페셜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표준들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회사들이요. 이게 로슈입니다. 스위스죠. 로슈가 그죠. 이 회사가 그 타미플루로 유명하죠. 그죠. 예전에 미국의 길리아드가 타미플루를 만들어가지고 판매권을 여기 스위스 로슈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로얄티를 받는 거죠. 길리아드는. 그래서 길리아드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로슈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자기 인터널 트랙 앤 트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 사이트부터 자기 창고들, 물류 허브들, 그리고 어필리에이트 웨어하우스들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만 다 못하지 않습니까? 서드 파티들. 그렇지만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웨어하우스들 그죠? 이런 내부적인 트랙 앤 트레이스 EPCIS를 씁니다. 이게 보시면 EPCIS를 쓰고 그다음에 JSON 데이터 매트릭스를 씁니다. 뭐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그 다음에 외부 쪽입니다. 외부의 홀셀러, 다음에 외부의 하스피털 쪽이죠. 여기도 이제 뭡니까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그죠?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생산부터 환자까지의 글로벌 이력 추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요거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기 뭐죠? 헬스케어랑은 아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품들이에요. 상품들에 보시면은 QR이 있는데 그 QR이 각 회사마다 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뭐 페이도 마찬가지죠.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다음에 뭐 알리페이, 알리바바페이라든지 QR을 쓰는데 그 QR에 들어가는 뭡니까 URL 형태가 다 자기 마음대로 쓴 건 표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JSON에서 이제 그런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1.1 버전이 나왔는데 JSON 디지털 링크로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QR도 표준으로 한 겁니다. 이 QR에 아무 URL을 넣는 게 아니라 그 URL 안에 JSON 코드를 넣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약에 있으면은 지팀, 뭐 생산 일자, 로또 번호, 시리얼 번호, AI 있잖아요. 그거를 URL 해서 넣는 겁니다. 식별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스캐닝을 하게 되면요. 안에 이제 내부단에 이제 표준 서버들이 표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원산지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는요. 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떻게 뭐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리법을 전 세계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요. 뭐 리콜이라든지 이 식품이 리콜되었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헬스케어 쪽도 또 적용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에는 우리가 보면은 저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는데 옆에 QR 하나 붙이고 데이터 매트릭스는 뭡니까? 좀 뭐랄까 그 원래 약의 어떤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QR은 우리 소비자들을 또는 뭐 마찬가지로 물류라든지 병원에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인해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원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식별자가 있는데 이런 식별자들을 스캐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메일로 알든지 뭐 해가지고요. 식별자를 이 오인해서라는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실에 수술실에 예를 들어서 코드를 집어넣으면요 수술 뭐 현황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는 의료기기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뭐 그 의료기기의 위치라든지 의료기기 정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고요 뭐 환자나 의사 정보를 넣으면은 뭐 또 환자 의사 정보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 사물들이죠 그죠 재성 코드가 보던 사물들과 여기에 연결된 서비스를 찾아주는 게 오인스러워 합니다. 아직까지 헬스케어 쪽에서는 많이 아직 쓰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앞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력서적 설명 행태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원료 회사부터 제약회사, 물류회사, 병원, 환자. 데이터가 이렇게 따라 생기는 거죠. 이력 추적을 하더라도 이렇게 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따라서 내 앞에 거, 내 뒤에 것만 가지고 서로 따라가게 되는 게 이력 추적 표준입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죠. 그래서 뭐 제약회사가 만든 데이터도 블록체인을 집어넣고 그죠. 다 공유하는 거죠. 그죠. 물류회사, 병원, 약국, 그죠. 페이션트.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 모든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죠? 알죠? 그죠? 그냥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거, 다양한 기업에서 오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기업에서 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100%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쓰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력 추적, JSON 이력 추적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JSON에서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도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EPC 이력 추적이라든지 이런 JSON의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으로 공유하는 방법들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에 안에 트랜잭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누구한테 누구 팔았다 그죠? 그러면 그 약의 코드가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게 JSON 코드를 쓰고 팔았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JSON의 의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EPCI 사용을 밖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풍부한 데이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다가 더 많이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뭐 이력 추적 또는 베리피케이션 용도로 쓰고 실제 데이터들은 EPCI에서 운영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뭐 식품이나 의약품, 그다음에 우리 뭐 ID, 뭐 DID라고 하나요? 그래서 ID 쪽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이제 최선을 이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식품에 가장 유명한 뭐 IBM 푸드트러스라든지 SEB, JSON 표준 기반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산부터 쇼핑, 그다음에 물류, 유통,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에까지 갔을 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EPCIS 이벤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EPCIS 이벤트입니다. 셋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는 가장 유명한 게 메드레저거든요. 메드레저거든요. 그래서 메드레저 같은 경우도 의약품 이력 추적에 최선 표준을 적용을 합니다. 왜 쓰는가 하면요. 블록체인 솔루션들이 한 솔루션이 전 세계 모두를 독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경쟁을 하면서 자기 테러토리를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력 추적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이제 가능한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만드는 데이터를 다 통합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IBM 쓰고 어떤 그룹은 SAP 쓰는데 식별도 다르고 안에 의의 다르고 데이터 포맷 다르면은 이게 엔드투엔드 이력 추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SON 국제 표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JSON에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JSON 5년 헬스케어 스트라티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2022년도에 보게 되는 헬스케어의 데이터 공유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다이콤이든 뭐 HL7이든 다 있습니다. 요거는 JSON 영역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약회사입니다. 또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로머테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약의 물질들 만들어내고 공급하는 기업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류회사들, 병원, 그다음에 환자, 뭐 간병인, 의사진, 의료진,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다음에 우리 뭐 시각제 같은 퍼블릭 에이전시들 여기들이 보면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이런 식별자들. 위치 식별자, 상품 식별자, 박 식별자,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EPCIS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JSON이라는 것은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구성원들이 일생 동안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이런 재선 식별 체계로 해서 공유하는 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 승인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그 GSM 표준들을 오픈소스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뭐전 세계 103개국 넘는 곳에서 13,000개 이상의 국제기구라든지 기업들, 개인들이 다운로드가 받아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리오시 뭐 어느 나라의 가장 큰 병원에서 아까 병원 자산 이력 수익도 쓰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와우. 굉장히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그 재선 표준들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기본적인 표준입니다. 기본적인 표준인데, 헬스케어 산업의 세계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표준들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의의도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걸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SM 헬스케어 스탠다드입니다.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요. 앞에 있는 게 보면은 이미 키 표준들이죠, 그죠? 헬스케어 지팀 얼로케이션 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회사들은 봐야 됩니다. 제약회사들이 약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약 하나하나도 있고 약통이 있고요, 그죠? 알약도 있고 알약, 약통. 어떤 데는 알약에도 코드를 넣는 데도 있습니다. 알약, 그다음에 약통, 약통에 들어가는 박스라든지, 그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GTN을 상품 코드를 할당을 할까 이런 부분들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적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임상 시험에서 쓰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역시 임상 시험에서 메시지 서로 교환하는 그런 표준을 보시면 되고요. 임플멘트는 가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IDC 임플멘트 가이드라인이 우리 뭐 바코드나 데이터 매트릭스나 뭐 RFID 그거를 AIDC라고 합니다. Automated Identifier 뭐 캡처링 이런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임플멘테이션 가이드, 그 다음에 바코딩 플라스마 데리버티브스 임플멘트 가이드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혈액에서 나오는 다양한 뭐 혈장 치료제들이라든지 여기 관련된 임플멘팅 가이드고요. EDI 가이드, 그 다음에 이력서적 구축 가이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GS1 Pharmaceutical Image Implementation Guideline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약 같은 거를 약을 만들게 되면요. 이 약의 아까 여권 자기 사진 찍어서 우리 올리는 것처럼 약의 사진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약입니다. 그래서 앞에 찍고 뭐 뒤에 찍고 옆으로 찍고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많이 활용하면 참 좋은 게요.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요 딥러닝 같은 게 가지고요. 카메라로 약을 찍어서 이게 무슨 약인지 찾으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 찍으면은 뭐 코드도 넣고 누가 만들고 결국은 이게 이력 추적까지도 다될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GSM 헬스케어 스탠다드입니다. 그중에 EPCI에서 관련된 것들, 이력 데이터죠, 그죠? 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별 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로트 레벨로 관리를 할 것인가 또는 시리얼 레벨로 관리를 할 것인가 나누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리얼 레벨 관리하는 게약한통한 통마다 다 똑같은 코드 들어가는 거고, 로트 레벨은 해당 로트에서 출시된 그 약들은 다 똑같은 번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캄판이나 그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회사나 웨어하우스에 이제 그 스페셜한 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회사 예를 들어 병원 같으면은 병원의 병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술실 하나하나 스페시픽한 로케이션이거든요. 얘는 GLN에다가 시리얼 넘버를 붙입니다.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템들, 상품 코드의 시리얼 넘버, 키트들, 그다음에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에 뭐 동일한 우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들어가 있다면은 이렇게. 그렇지 않고 믹스드 케이스라면은 SCCC를 박스 코드를 쓰고요. 팔레트나 우리 백 같은 것들 SCC. 이렇게 식별 체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처링하는 방법들요. AI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012 GTN 시리얼 넘버 21 로또 넘버 10
그 다음에 유효기간 17, 그 다음에 박스 코드 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고 데이터 매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을 때도 순수도 다 정합니다. 그래서 픽스드 랭스를 가진 것들. GT는 뭐 13자리 픽스드 랭스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도 이렇게 6자리로 픽스드 랭스거든요. 먼저 오고 가변 길이를 가진 것들은 뒤에 놓는다.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는 회사마다 다르거든. 시리얼 번호도 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게 캡처입니다. 그 다음에 쉐어입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할까? EPC IS에 보면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뭡니까? 기록하고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산을 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아주 뭐 세세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은 어떤 사람이 붙어서 뭐 일을 했다. 뭐 이런 정보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을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로 하는데요. 보시면은 생산자 유통물류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디스펜서 쪽에서 커미션 팩 ship, receiver unpack, pack ship, receiver unpack 그다음에 디스펜서 디스트로이 뭐 디커미셔닝 이런 이 스텝 바이 스텝 이벤트를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일반이랑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핑을 했는데 취소를 했다. 보이드 시핑 이벤트라든지 또는 에러가 났다. 에러 디클레이션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들을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EPCI 이 이벤트 하나하나마다 이제 EPCI 다큐멘트를 만듭니다. 이거를 이제 기록을 만들어서 XML로 만들거든요. XML로 만들어서 DB에다 쏩니다. 그럼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가지고 이 뭡니까 다큐멘트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다큐멘트는 헤드, 마스터 데이터, 그 다음에 이벤트 데이터 들어갑니다. 헤드 보면은 이제 드럭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 이거 미국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이 법안에서 이런 데이터를 넣어줘 한게 있습니다. 내가 생산이 된다든지 또는 뭡니까 물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약을 쓰고 할때 이런 걸 넣어줘 하는 게 트랜지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스 데이터입니다. 아까 여권처럼 안 변하는 데이터요. 그래서 GT 마스 데이터, 이 약품에 대한 안 변하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컴퍼니 마스 데이터, 이 회사에 대한 데이터, 회사 이름이라든지 그죠? 얘는 약의 이름이 될 거고, 얘는 회사 이름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요. 프로덕션 마스 데이터, 이게 로또 넘버가 있으면 이 로또는 이제 생산될 때마다 그 마스 데이터 셋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여기 들어갑니다. 뭐 로또 번호가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EPCI 이벤트입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사죠, 그죠? 나 시핑한다, 뭘 시핑하는데 이 박스입니다, 그죠? 박스 코드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로또 번호를 가진 의약품이 몇개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그다음 시간, 소스 데스티네이션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 존슨 앤 존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으로 보낸다, 그죠?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그죠?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상세한 건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미국의 FDA가 드럭 서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 하면서 이제 꼭 이렇게 만든 마스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미국에 또 보면은 약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셔널 드럭 코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뭐 비즈니스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랜잭션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 넣게 됩니다. 이게 이제 FDA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이 하나 예입니다. 커미셔닝입니다. 내가 약을 생산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넣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언제 이벤트 타임, 레코드 타임, 이거는 이제 DB에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그다음 EPC 리스트, 이 약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액션, 지금 애드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헬스케어 생태계에 이 약을 애드한 겁니다. 빈스텝은 커미셔닝이고요. 형용사는 이제 액티브합니다. 약이 이제 이 생태계에서 액티브하게 된 거, 살아난 거죠. 삶을 받은 겁니다. 리드 포인트 빈스 로케이션은 위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존슨 앤 존슨이면은 미국에 있는 어느 공장에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예를 들어서 코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비즈니스 트랜잭션 리스트는 이게 만약에 존슨 앤 존슨이 우리 백신을 만들게 되면은 미국이 뭡니까 지금 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오더가 있으면 그 오더에 대한 정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선스 로트 레벨 마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나 하나 한통한 통이든 또는 로또 레벨의 약들 그룹이든 여기에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뭐 로또 넘버라든지 아니면 익스파이어 데이터 같은 게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그 이벤트 자체에 대한 마스 데이터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야, 이 약이 예를 들어서 뭐 도시지 폼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에어로졸이냐, 뭐 캡슐 형태냐, 젤 타입이냐, 아니면 알약 형태냐, 뭐 타블릿 형태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렝스 이게 뭐 아, 우리 뭐 고혈압약도 보면은 센 거 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맥 컨텐트 안에 뭐 타블릿이 60개 들어있는지 뭐 무게가 100온스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생산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내게 되면요,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약인데요, 스캐닝을 해서 여기다가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봐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XML 형태로 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다큐먼트입니다. 요게 제약회사들이 만들어서 자기 EPC 사이트에 넣던 아니면 클라우드 사스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 EPCIS 헤드에 스탠다드 비즈니스 다큐먼트 헤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FDA가 요구하는 데이터들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뭐 FDA의 내셔널 드럭 코드가 뭐고 얘 이름이 뭐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필 타입이냐 뭐 스트렝스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이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둘, 셋, 네 개의 시리얼라이즈드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넣은 겁니다. 이게 약통 세 개라, 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통 1, 2, 3, 4. 이 약통이 헬스케어 생태계에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리더 포인트. 시리얼라이즈드 글로벌 로케이션 넣은 겁니다. 뭐 존슨앤존슨의 어느 퍼실리티가 되겠죠. 그죠? 로케이션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로또 넘버, 익스파런 데이터가 됩니다.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어떻게 쓰여 있는 보면요, 카디널 헬스라는 게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매출이 145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한 170조, 170, 180조 정도 되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의 한90% 이상들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개인 클리닉들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실은 병원도 내가 약을 받게 되면은 또는 의료기기를 받게 되면 여기 약입니다. 약을 받게 되면은 이런 기록들을 EPCIS로 이벤트로 기록을 해야 되고 요구를 하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카디널 헬스의 이제 EPCIS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보딩 가이드가 이제 병원이나 기업들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소개드린 GS1의 EPCIS 표준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GS1에 하나 더 남았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럭 스플라이 체인 시큐 백테스트 하는 게 뭐냐면 베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정말 진짜 약인지 그다음에 이런 법안을 망족시키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져 왔는지를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생산업자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게 되고 그죠?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든 이 2차원 바코드 데이터베이스 코드 찍게 되면은 야 이게 뭐 DSCS의 베리피케이션을 받은 약이다, 제뉴인 약이다 이런 부분도 베리피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도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기 그 실제 조금 사례들인데요. 조금 전에도 사례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존슨앤존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존슨앤존슨 뭐 굉장히 큰 제약회사죠, 그죠? 백신도 지금 만들고 있고 코로나 백신도 곧 임상한다고 하죠, 그죠? 이 존슨앤존슨이요, 제약회사고 그다음에 어메리소스 버진이 이제 도매 약에 뜻한 도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뭡니까 큰 회사입니다. 레버뉴가 보시면은 167빌리언 달러죠, 그죠? 거의 한 200조 정도 이렇게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 도매를 하는 업체고요. 여기서 제약회사랑 그 다음에 이런 도매회사가 FDA의 드럭 스플라이 체인 시큐리티 액트에 대응하는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EPCIS를 써서 뭡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파일럿을 했을 거예요. 이게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 5년 전, 5년간 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데드라인을 향해서 상용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아까도 제가 발음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르사. 예.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요, GDSM, 이게 마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요, 또는 어떤 뭐 수플라이어들이 그 의약품에 대한 그 마스 데이터를 GDS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은 이제 이 데이터들을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뭐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러려면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약에 대한 데이터들, 사진이든 이름이든 아까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아주 싸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상품 같은 경우도요, 네이버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뭐 11번 같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품 하나 팔려고 상품 DB 하나 만드는 게 하나당 그냥 몇만 원 든다고 하면 4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뭐 신라면 하나도 이제 잘 팔리려면은 뭡니까, 저기 스튜디오에 뭡니까 불 켜고 예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새우깡이면 다 똑같은 새우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권처럼 사진이라든지 뭐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 이렇게 만들고 상품 DB들을 GSON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은 뭐 다른 어떤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그냥 그 가져가서 조금만 가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지대선을 소지할 때는 각자가 만들다 보니까요.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네요. 65유로가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죠, 그죠? 이래도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게 거의 뭐 6분의 1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이제 지대선 마스터 데이터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의 세인트 제임스 하스피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제 이게 뭐 수술실이에요. 지대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왜 하는가 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 페이션트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죠? 바른 환자인지, 그죠? 아니면 약을 바로 주고 있는지, 뭐 이런 체크도 하게 쓰고요. 또 페이션트 레벨 코스트 분석 씁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수술하는데 어떤 약이, 어떤 의료기기가, 어떤 의료진들이 얼만큼 투입이 됐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또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살균에 관련된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몇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병원마다 의료기기를 살균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의료기기 살균 업체, 기기를 만드는 업체 분들한테 들었었는데요. 이게 의료기기를 살균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살균기를 가동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그냥 제출 시간,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느 시간 동안 가동을 했다, 그것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사실은 어떤 의료기기가 사실은 살균되었는지 그런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저기 유니버시티 오브 후쿠이 이제 대학병원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 2만 개 정도의 수술용 가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이 재생 코드를 다 붙였습니다. 자산 코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살균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 하나 스캐닝을 합니다. 정확한 거죠, 그죠? 어떤 살균기가, 언제, 어떤 살균, 어떤 의료기기가 어떤 살균기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살균되었다는 정보가 정확한 레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영국 정부 자체가, 재소원을 가지고 2014년도부터요, 자기 의료 체계를 재소원으로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National Health Services, 그죠? 여기 이제 병원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어떤 정부의 보건의료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병원들이 최선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can for Safety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차근차근 지혜소원을 전 의료 체계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철도 분야를 했었는데요. 인도가
모든 그 기사 차량에다가 제선 코드를 다 답니다. 그리고 국방에서는 그 국방 자산들에도 제선 코드를 붙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의료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굉장히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 케이스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사립 의료기관의 반인 한 3만 3천 개 정도가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0% 만들 거고요. 그래서 왜 이게 되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받았다 아니면은 약이 어느 제약회사에서 어느 병원으로 갔다 코드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jsone.org에 가시면은 이제 산업의 헬스케어 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jsone이 한 10년 전부터 헬스케어 레퍼런스북이라는 걸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S1을 쓴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요. 2014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6, 7년 전이죠, 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코라는 회사가 있고 의료기기 회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GS1 여기 보시면은 의료기기에다가 재선 코드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빨랐죠, 그죠? 그리고 이게 콜로플라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UGI 의료기기에다가 코드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DB도 업로드를 해야 되고 전반적인 사실은 UGI 임플멘테이션 하는 툴도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의약품들의 다시 2014년도 이야기죠, 그죠? 실현을 하고 베리피케이션 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홍콩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홍콩의 병원들 42개, 그다음에 30개였던 그런 의약품 밴드들 모여서 지혜성 기반으로 이런 이력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고 홍콩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거래요. 이게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죠. 캠브리지 대학병원입니다. 캠브리지 대학병원에서 보시면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들, 특히 이동형들요. 네. 그 이동형 디바이스, 메디컬 디바이스 그 병원이 큰데 지금 어디 있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그런 추적을 해, 로케이션 파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RFID를 씁니다. RFID가 지역성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RFID를 써서 병원에 모바일한 메디컬 디바이스를 이력 추적하고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디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요. 문제가 생기면은 새로 사야 되느냐, 렌트를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의사 지원 체계들까지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아그파 헬스케어라는 게 최근에 또 이렇게 어디 M&A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그파가 옛날에 뭡니까 뭐 필름이나 유명한 회사죠, 그죠? 이 아그파 헬스케어가 이미징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헬스케어 쪽에서 유명한 회사, 메디컬 쪽 유명한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그파 헬스케어도 지혜선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그약 디스펜서죠, 그죠? 환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드가 지혜선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주는 약통인데, 그죠? 약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디스펜싱 하는데도 지혜선을 쓰고 있다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영국이네요, 그죠? 영국 NHS에서 헬스 레코드 트래킹요. 그래서 이제 약이나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아니라 헬스 레코드 자체를 트래킹하는 그런 쪽에 이제 지혜선 쓰고 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도도 굉장히 지혜선 쪽, 뭐, 물론 미국이나 유럽 쪽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도 잘, 아시아 쪽에 인도, 중국이 많이 잘하고 있고, 많이 잘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ACT가 이제 뭐 호주의 어떤 헬스케어 연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별자들을 페이션트 아이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은 환자 리스트 밴드를 주는데 여기 뭐 QR이든 바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바코드나 QR들은 지혜성 국제표준 코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 코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스캐닝 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이런 국제표준 코드를 쓴다면요. 우리
받는 소리는 많은 쪽 입장에서 이런 환자의 코드를 스캐닝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병원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국제표준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목적들 때문에 그 환자 코드가 그 GSRN. 그래서 GSRN은 이제 환자나 의료진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코드고 서비스 릴레이션십 그 인스턴스 넘버라는 그런 건가 하면 똑같은 환자가 병원에 여러 번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1, 2, 3, 4 이렇게 실을 넘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뭡니까? 리스트 밴드에 있는 데이터 매트리스 스캐닝을 함으로써 아, 이 환자에 대한 이제 모든 정보들을 역사에서 할 수 있는 키가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아이디요. 그래서 저기 의사 간호진들도 GSRN 코드를 가지고요. 로케이션 아이디, 그 다음에 뭐 의료기기, 약의 지틴, 그 다음에 자산들, 의료기기들, 그 다음에 문서들 이런 쪽에 이제 보조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적용하게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DB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면 아까 인도에 3만 개였나요? 3만 개 넘는 병원들이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집니다. 코드를 가지는데 이 코드가 그러면 이 코드가 과연 이 코드를 가진 병원의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뭐고 하는 정보를 좀 DB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GLN 글로벌 레지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양한 그뭐 메디레지라든지 그 내셔널 레지스터 오브 헬스 프로페션 이런 다양한 기구들에서 그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코드를 쓰는데 뭡니까? 그 코드에 연관된 마스 데이터들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스위스의 전 헬스케어 체계에서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2019년, 2020년 케이스인데요.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첫 장이요. 여기 보시면요. 왜 GSN을 써느냐? Implementing global standards across the entire healthcare supply chain could save 1년에 22,000에서 43,000명 정도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메디케이션 에러라든지 가짜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건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70만에서 한 140만 명 정도가 장애를 디제빌리티를 입게 되는 것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뭡니까 저기 뭐죠? 산부인과 같은 데 적용이 될수 있겠죠, 그죠? 우리 저기 산부인과에 보면은 이제 신생아실에 아기들 분유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유 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푸드 세이프티랑 연관이 됩니다. 푸드 세이프티 쪽에. 그래서 병원에서 먹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어린애들도 먹어야 되고 환자들도 먹어야 되고 이런 쪽에 어떻게 그 뭡니까 안전하게 도움을 줄수 있게끔 하느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분유를 탄 분유병에도 코드를 붙이고 지팅 코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신생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유 타는 장소라든지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 그다음에 스텝들 넘버들, 그다음 페이션트 신생아들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다 손으로 다 수기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루에 한 8번, 뭐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 하다 보면은 이제 뭐한번할 때마다 한 2분 걸리고 한 16분 걸렸었는데 이렇게 GSN 코드 쓰고 스캔하니까 뭐 1분밖에 안 걸리더라, 시간이 많이 줄었다, 효율적이다, 정확한 기록이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죠, 그죠? 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두바이 같은 경우도 그 두바이 전체 헬스 어서러티에서 이제 GSN을 우리 그약약 쪽에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그 병실에 있는 그 침대도 의료기기거든요. 뭐 침대도 보시면은 이게 라이네스 그 유럽에서 가장 크고 좋은 침대를 만드는 병실용 침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체코에 있는데요. 이게 GSN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 침대마다 붙어 있는 라벨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이뭐이 이메일도 있고요. 이게 라벨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혜선 1, 2파 UD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코의 라인에서만 회사의 침대 모델에 로프 번호, 시리얼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에 침대 같은 이제 의료기기에도 애트리스도 마찬가지로 쓴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대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런 데이터들이 생기니까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들을 당연히 언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만에 보면은 카오슝, 이거는 뭐 육군 병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외에 중국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이스를 잠시 보시면요. 우리 처방전이거든요. 처방전의 앞에 코드가 지혜선 코드입니다. 앞에 880 빼고 아마 체크지도 뺐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혜선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품의 코드는 지혜선 코드인데 조금 뭡니까? 그 정부에서 뭔가 컨트롤을 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맨 앞에 880이 국가 코드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가 네 자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6400에서 6499, 6200. 이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 플러스, 지금 회사들 좀 플러스 알파 정도 정해놨고요. 네 자리 코드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다섯 자리가 품목 코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자리는 이게 뭐 고혈압약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그래서 뭐 똑같은 애를 고혈압약이 결합량 예산 오고 재산 오더라도 요 앞에는 다르지만요. 코드는 제약 코드는 다르지만 이건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패키징 단위 코드입니다. 검정 번호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처방전이라든지 아니 급여 청구 코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다 많은 약이 우리나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희귀약이나 수액류가 있는 바코드에 지금은 유효기간이 없거든요. 유효기간은 서울대병원에서 좀 넣어달라. 그죠? 기술은 있는 거죠, 그죠? 안 넣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혜선이 도움을 줄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셨던 사례들 보면 다 이제 스캐닝을 해야 되거든요. RFID든 바코드든 간호사들이든 물론 스캐닝을 해야 되는, 물류는 상관없는데요. 간호사들이 스캐닝을 하는 게 사실은 뭐 많이 부담스럽죠. 네. 저도 수술 받아봤는데, 아니면 약 병실에 있는데 그냥 약 이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스캐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덴마크 사례인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이걸 하자 했더만 한5% 정도만 간호사들이 하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도 하고 뭐 토의도 하다 보니까 6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의 세프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기술은 있지만은 또 이거를 실제 적용하는 것들에서는 이제 문화라든지 다양한 측면의 것들이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10분 정도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은요, 아까 뭐 다이콘과 같은 영상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임상 데이터들도 있고, HL7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상 데이터들도 있고, 또 하나가 가장 지혜로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각자가 만들면 그냥 각자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들을 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 이러면 병원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병원에 3차원 뭐 공간 정보도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병실도 있고, 안에 누가 이렇게 병실에 입원을 해 있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약을 투약받고, 사실 이게 디지털 트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에다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게 지혜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뭐 다른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표준 데이터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는 이세 가지 정도는 꼭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지혜소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웹 데이터입니다. 우리 뭐 병원에도 보면 홈페이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도 우리 웹에다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올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누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이터들 동선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웹도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 웹데이터 표준이 필요한데 이게 스키마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 정보입니다. 아까 이제 병원 전체라든지, 그죠?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게 디지털 트윈을 만든, 공간 정보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웹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웹도 보시면요. 우리 아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웹 검색을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저 유성이 있으니까 검색을 보니까 근처 유성 보건소가 있고, 주소가 나오고, 뭐, 웹사이트, 전화번호 나오더라고요. 유선 선병원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내 근처 찾아줘. 이렇게 나옵니다. 스테이트, 로케이션, 어디에서 나오죠. 그죠? 한글 쓰고 영어 씁니다. 폼에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웹이라는 게 보면은 사실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웹이 표준이 있지만은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 프레임이 표준인 거지 데이터 자체가 표준은 안돼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보시면은 우리 의사를 찾으면 의사에 대한 정보가 보면은 다 다르죠. 그죠? 서울 아산병원,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 다 의사를 전부 찾고 싶거든요. 근데 그 의사 정보는 예를 들어서 뭐 한글 읽는 사람, 영어 읽는 사람, 영어 아는 사람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보면은 표준화하는 게웹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스키마도 알려집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비지션, 닥터죠, 그죠? 여기에 대한 정보도 어차피 닥터들은 이름도 있고 그죠? 스페셜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표준화를 한게 스키마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스키마도 알려지는 그 구글, 빙 마이크로소프트죠, 그죠? 그럼 야후, 러시아 얀덱스가 이런 협력을 해서 만든 웹 데이터 자체의 표준입니다. 저희는 산업 비즈니스 데이터의 표준이고, 웹은 스키마 도알지가 합니다. 스키마 도알지랑 GS1이 굉장히 밀집하게 협력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 도알지에서 우리가 메디칼 해가지고 쳐보면요, 굉장히 많은 스키마들이 표준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메디컬 프로시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디컬 스터디, 심텀이라든지, 뭐 메디컬 디바이스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1에서 10까지 있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면, 예를 들어 보면요. 오그나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오그나이제이션은 뭐 보시면 뭐 기업이든, 뭐 학교든, 그죠? 아니면 라이브러리든, 보면 메디컬 오그나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원 또는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메디컬 오그나이제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메디컬 오그나이제이션의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메디컬이 아닌 오그나이제이션입니다. 그 상위단의 그 기관에 대한 스키마고요.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가 있습니다. 오그나이제이션의 오그나이제이션마다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가 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회사, 병원, 그다음에 정부기관, 그다음에 뭐 인슈런스 컴퍼니 다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웹에서도 GS1의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식별자로 넣어놨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웹 데이터에 이게 쫙 많은데 얘 식별자랑 그다음에 GS1 데이터 식별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GS1 커뮤니티 안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지만은 이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웹 쪽의 데이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메디컬 클리닉을 보시면은 이제 뭐 어벨러블 서비스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그어뭐 메디컬 테스트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스페셜티 내가 뭐 소아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키마 도알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웹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산업에서 표준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아까 의료기기죠, 그죠? 웹상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멘스나 아니면 오모론 같은 일본 회사 같으면은 혈압계라든지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웹상에다가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죠? 이게 일본어로만 하는 거, 뭐 영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으로 보면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그 안에다가 이런 스키마 OLG의 데이터를 같이 끼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컬 엔티티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드롭 약도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 코즈 뭐 컨디션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메디컬 디바이스 쭉 찾아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에 보면은 이 메디컬 디바이스 정보들이 있죠, 그죠? 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식별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식별자가 GT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 웹에 있는 데이터랑 그다음에 비즈니스 산업에 있는 데이터랑 사실은 또 이렇게 코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웹의 데이터들도 헬스케어 쪽에 그
스키마더 ORG 같은 것들을 써서 표준화를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저기 공간 정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는 병원이거든요. 병원을 이제 지을 때 보면은 이런 그 BIM이라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는 이제 국제 표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에어 컨디셔닝이라든지 많은 건축 자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위치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건물의 코드, 재송 코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스위치라든지 자재들도 재송 코드. 그 다음에 나중에 병원을 만들고 나면 안에 자산들이 많거든요. 그 자산도 GIAI라는 재송 코드가 이제 BIM의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병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만들고 그죠.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지재소원 코드를 가지게끔 될 수가 있고, 이 코드를 가지고 지재소원 데이터, 그다음에 웹 데이터를 또 같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IM이란 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컨셉 디자인부터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나중에 운용 하고, 나중에 건물이 이제 무너질 때까지 운영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혜소원이 굉장히 많이 인발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소원과 빔이 2018년도에 MOU를, 17년도인가 8년도에 MOU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인더 빌트 인바이러먼트라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협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BM도 아까 들어와 있습니다. IBM도 여기 DSCIB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IBM에서 보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어들부터 나중에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 할 때까지 이제 빔을 쓰자는 거고요. 이 빔에서는 지혜성 코드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건물 짓는데 이런 에어 핸들링 유닛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지혜성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상 뭐 잠시 보시면은 이게 그 오토캐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디자인할 때 빔 데이터 만들어낼 텐데요. 레비스라는 그빔 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저기 모든 구성 요소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GTN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GTN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유리창이 깨지면은 그 유리창에 GTN 코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리창 똑같은 걸 오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너스나 오퍼레이션 같은 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건설할 때도 보면은 이제 이 안에 구성 요소들이 다 GTN 코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우리 오더 건축 자재 오더 같은 거낼 때도 이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트윈, 디지털 인프라, 뭐 SoC 디지털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스키마 ORG라든지 GSON이라든지 BIM, 3DGIS 공간 정보들이 사실은 그 지혜성 코드를 가지고 서로 엮여져 있거든요. 쓰면 굉장히 유용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두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끝을 맺을 건데요. 오늘이 지혜성 발 데이터 혁명 시리즈 3입니다. 헬스케어 쪽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제가 달렸었는데요. 조금 필요하시면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틀어보시고. 이전에 제가 GS1 튜토리얼을 한 3시간 정도 한게 있고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EPCIS 데이터 공유와 그다음에 서비스 공유 ONS 데이터 링크입니다. 각각 2시간씩 세미나를 했었고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철도 쪽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은 GS1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 GS1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 58개 이상의 산, 제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58개 이상 산업입니다. 국방도 그렇고, 뭐 헬스케어도 당연하고요. 수산, 농업, 축산, 심지어 뭐 애들 가지고 노는 토이까지 산까지 해서 많은 쪽에 식별 체계나 데이터 공유 체계로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최선의 모토가 이제 그런 사물에 대한 아이덴티파이, 그다음에 데이터를 캡처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산업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내야 될 거고요. 만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양한 아까 BM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상상에 의해서 BM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재선 생태계를 활용해서 상상하는 부분들이 아마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오늘 발표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